독일 토마스 교회를 통해 양육받으며 음악적 재능을 발굴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 바흐를 중심으로 성장 부흥했던 교회 음악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위대한 음악적 유산을 남겼지만 세속화 과정을 거치며 복음의 본질을 잃어갑니다. 이런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고 많은 능력 있는 음악인들이 순수 교회 음악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 시대의 바흐를 양육하기 위한 제2회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가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한국의 그 예술 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또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또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접목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어서 앞으로 300-400년 또 500년 그 이후에도 교회에서 계속 불릴 수 있는 새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창작음악제는 1회에 비해 참가자들의 연령층이 확대됐으며 많은 작품들이 응모됐다는 점에서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가 낳은 또 하나의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됐습니다. 음악적인 수준이 1회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또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번 2회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되면 지금 2회 때의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3회, 4회 갈수록 아마 조금 더 질적으로 더 향상된 어떤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죽음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 음악은 세상 음악과는 그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이 교회 음악의 평가 기준의 잣대가 됩니다. 어느 의식에 어느 옷을 입고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장례식에 빨간 옷 무지개색 안 입고 가죠.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음악으로 말하면은 바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경건성. 오늘날 제일 결여된 교회 음악의 요소가 경건성이 없는 건데 그거를 되찾아야 됩니다. 본선에 진출한 14곡의 작품 가운데 김신자 작곡가의 구주의 탄생이 대상을, 최우수상에는 최대명 작곡가의 들으라 이스라엘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우수상은 김은지 외 3명의 작곡가가, 장려상에는 8명의 작곡가가 선정됐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는 한국 교회 음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